우리나라 서씨의 뿌리가 되는 이천 서씨가 해주 최씨, 남양 홍씨와 함께 고려의 명문가라면 달성 서씨와 대구 서씨는 조선시대에 크게 번성한 명문가인데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게 되죠. 그렇다면 달성 서씨와 대구 서씨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조선 세종 때의 인물로 서침이 있다. 전이 소감을 거쳐 전라도 처치사를 지낸 서침은 서진의 현손이며 또한 정몽주의 문인이다. 그런데 당시 서침을 중심으로 한 달성 서씨 가문에 중요한 일이 벌어진다. 달성 서씨의 사유지였던 달성을 나라에 헌납한 것이다. 삼한시대 토성이었던 달성을 경상도의 요새로 만들기 위해 나라에서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정에 협조한 공로로 포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서침은 포상 대신 한곡의 이자를 경감해 주도록 건의하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져 대구 부민들은 조선 말까지 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세종은 서침의 뜻을 높이 사 달성 내에 회화나무를 심어 그의 마음을 기리게 했으며 대구 사림들은 그의 덕행과 학식을 추모하기 위해 구암 서원을 세워 그를 배양하고 있다. 나라에 헌납된 달성은 일제강점기 공원으로 조성되었다가 1970년을 지나면서 현재의 달성공원으로 꾸며진다. 일명 서친나무로 불리우는 회화나무는 달성공원을 대표하는 나무로 우뚝 서 있는데요. 은행나무와 함께 회화나무는 대표적인 학자수로 불립니다. 나뭇가지가 뻗어나간 모습이 호연지기를 추구하는 학자의 기계와 닮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궁궐이나 향교, 서원을 비롯하여 사대부가의 정원수로 많이 심었던 나무입니다. 이외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조선 초기의 인물로 서거정이 있다. 그의 호는 자신이 지은 정자의 이름을 따 사가정이라 한다.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한 후 성종까지 여섯 왕을 모셨고 45년간 조정에 있으며 육판서와 대제학을 지낸 조선의 대문호다. 서거정은 자신의 능력과 더불어 당대 최고 학자들과 혈연, 학연으로 연결되어 있어 훗날 최고의 문장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조선 초대의 대제학이었던 양촌 권근의 딸이고 자영인 최항은 대제학과 영의정에 오른 인물이다. 또한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였던 이계전에게도 가르침을 받는다. 수양대군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그는 즉위 후에 세조의 총애를 받아 승승장구하며 성종대까지 국가 편찬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큰 업적을 남기게 된다. 경국대전, 동국통감, 동국여지 승남 편찬에 참여했으며 또한 향약집성방을 한글로 번역한다. 특히 성종 때 왕명에 의해 최초로 시문을 집대성한 동문서는 신라 때부터 조선 초기까지 시문의 정수를 실은 것으로 한문학을 연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다. 쓰기만 하면 아름답고 수리한 시가 됐다고 하는 서거정은 명나라뿐만 아니라 안남국 사신에게도 해동의 기재라는 찬탄을 받는다. 현재 그가 공부하고 머물렀던
서울 중랑구 용마산 인근에는 그의 호를 딴 사가정 공원과 사가정역이 있다. 조선 중기의 물로 약봉 서성이 있다. 그는 선조 19년 별시 문과에 급제한 뒤 5도의 관찰사를 지내고 호조, 형조, 공조 판서를 거쳐 판중추 부사에 이르게 된다. 서거정 이후 위축된 대구 서씨 가문은 서성을 시작으로 크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의 후손에서 강원도 관찰사만 10명을 배출하고 6대에 걸쳐 3대 정승, 3대 대제학을 배출한다. 우리 대구서씨의 그 넷째 도의공, 그러니까 정신옹주의 배위가 되셨던 도의공의 장손이죠. 손자분이 문자 상자 되시는데 문과에 급제를 하시고 그분의 아드님 종자 태자 종태 영의정을 지내셨습니다. 또 그분의 아드님이 명균 좌의정을 지내시고 그분의 아드님이 지수 영의정을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3대 영의정을 지내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그분의 아드님 유자 신자 유신께서 대제학을 지내시고 또 영보 그분께서 대제학을 지내시고 또 그분의 아드님이신 기순 기자 순자께서 대제학을 지내셔서 3대 대제학을 내리 지내서 6대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3대 정승을 지낸 집안은 청성심 씨, 동래종 씨, 청풍김 씨에 이어서 대구서 씨 네 집안이고 그 열정승 한 대제학 못하다라고 한 말이 있을 정도로 대제학은 덕망과 학문을 겸해야만 할 수 있는데 3대 대제학을 지낸 가문으로서는 연안이 씨의 이정기 집안 광산 김씨의 김장생 집안, 그 다음에 전주희 씨의 이경여 집안, 그리고 우리 대구서 씨의 서유신 3대가 되겠습니다. 3대 정승을 낸 집안, 3대 대제학을 낸 집안은 있으나 6대에 걸쳐서 정승과 대제학을 낸 집안은 우리 대구서 씨가 유일하다는 점이 저희 가문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대구 서씨가 조선의 명문가로 번성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서성의 어머니 고성 이씨다. 당대 명문가인 임청각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그녀의 삶은 순탄하지 않다. 무남동녀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장래가 촉망되던 남편은 두 살밖에 안 된 어린 아들을 두고 23살의 나이로 요절하고 만다. 더군다나 그녀는 어려서 시력을 잃어 앞을 볼 수 없다. 큰 시련으로 가문의 위기가 닥쳤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어린 아들을 위해 헌신을 다한다. 그리고 아들의 교육을 위해 친정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서울 약현으로 이사한다. 서울에서 안동의 임청각처럼 큰 집을 짓고 아들 서성을 뒷바라지하는데 서성이 당대 대학자인 율곡이의 문화생으로 들어가면서 가문이 크게 일어나는 전환점이 된다. 서성의 아버지 서해는 처음엔 신부가 장님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혼인길에 나섰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때의 삼촌은 그냥 돌아가자고 하죠. 하지만 훗날 가문을 크게 일으킬 여성이란 믿음이 있어서일까요? 서해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혼인하게 됩니다. 그 믿음에 답하듯 그녀는 미국의 헬렌 켈러나 신사임당 같은 어머니가 되어 아들을 훌륭히 길러냅니다. 이로써 서성을 시작으로 가문은 승승장구하여 후대에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대구 서씨를 조선의 명문가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 서성의 어머니 고송 이씨입니다. 이외에 어떤 인물이 또 있을까요? 일본에서 고구마 종자를 들여오는 등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농정가로 농업에 대한 백과사전, 임원경제지를 저술한 서유구, 김옥균, 박영여 등과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킨 서광범과 또한 갑신정변의 주역으로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문을 건립한 서재필이 있다. 또 대동청년당을 결성하여 항일투쟁에 앞장섰던 서상일과 총독부 요인을 암살하려다 체포된 서상한 형제와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관직을 버리고 의병을 일으켜 영주 근방에서 활약한 서재승이 있다. 현대물로는 서청원, 서병수, 서영교,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인인 미당 서종주, 한국연극계 초석을 다진 극작가 서황석이 있다. 또한 연예계에는 역사 드라마에 비중 있는 인물로 자주 등장한 중견 배우 서인석이 있다.